음식물 스캐닝을 통해 식단 분석과 잔반 줄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푸드테크 기업 누비랩이 인공지능 푸드 스캐닝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이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판을 스캐너에 가져다 댑니다. 화면에 메뉴 종류와 섭취량, 칼로리, 영양 성분 등이 나타납니다. 식판을 식사 전후로 스캔하고 비교 분석해 음식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입니다. 섭취율과 잔반율의 데이터를 통해 적정한 식사량을 계획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비랩에 따르면 누비랩 솔루션을 도입한 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에서는 약 26%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누비랩은 거래처를 현재 70여 곳까지 늘렸습니다. 단체 급식소 3D 스캔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이제 인공지능이 음식의 양까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모델을 가지고 개인이 이제 2D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양을 분석할 수 있게끔 투자사들도 누비랩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리드로 기존 및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를 유치했습니다. 누비랩은 환경과 건강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의 섭취와 폐기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AI 기술 업체입니다. 따라서 환경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큰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으며 누비랩은 이번 투자 유치로 기술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